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심화 뉴스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네, 신용시장 경세에 대한 뉴스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2주의 뉴스에서도 뉴스 했었는데, 읽어봤지만, 근데 이 사안 자체가 좀 시의성도 높고, 시의성도 높고 좀 중대한 뉴스니까 맞습니다.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신용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신용이 이제 영어로는 크레딧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할 때 크레딧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레딧이고요. 이게 이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금 손실의 위험을 안고 투자를 받는 건데요. 이 빌리는 것의 양대 산맥이 또 이제 대출하고 채권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신용시장이라고 부를 수가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받거나 아니면은 뭐 채권을 구입을 사고 팔거나 하는 것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뭐 맞습니다. 돈을 조달하거나 하는 것이 다 그 원리금을 주고받는다,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그런 시장이어서요. 결국 이제 크레딧이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신뢰라고 하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원리금을 갚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주식 발행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라마다 이제 사실 차이는 있지만 신용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 떼먹힐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좀 주식시장이 크기도 하고 합니다만 전세적으로 봤을 때 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채권까지 더하면은 뭐 한 7, 80%가 되는 나라들이 상당합니다. 뭐 특히 우리나라는 뭐 큰 나라죠. 큰 나라고 일본도 그렇고 주식시장의 발달이 상대적으로는 좀 늦어진 면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제 진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용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점은 대출하고 채권의 연계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우리 생활에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출받고 끝인데 은행은 그거를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것에 넘겨가지고 다시 돈을 받아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그 위험한 자산 일종의 뭐 주택담보대출이면 위험한 건가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위험한 자산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화라고 하는 작업을 해서 다시 돈이 돌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면 그런 주택담보대출을 어마어마하게 여러 은행부터 많이 받아가지고 묶어가지고 MBS라고 하는 주택저당증권으로 만들죠. 그러면은 그 유명한 MBS. 그 유명한 MBS입니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맞습니다. 사실은 많이 받았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MBS에서 머물지 않고 또 MBS들을 묶어가지고 CDO라고 하는 또 제2의 증권을 만들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다 채권이고 그 밑바탕엔 또 대출이 있고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또 연계도 크고 이 신용시장 전체로 봐서 규모도 크고 연계도 강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만 봐도 이 신용시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한번 문제가 생기면 큰 여파가 있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비근하게는 2003년도 신용카드 사태. 그게 이제 90년대 이제 말부터 사실은 80년대부터기는 하지만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장려하려는 정책들을 꾸준히 펴왔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에 이거를 아예 그 소득공제 항목으로 지금도 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없애려고 하지만 없애기 어려워요. 이제 정치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맞습니다. 우리 뭐 공제 받을 거 뭐 있다고 그걸 뺏어 가려고 막 이제 이런 그렇지만 그 시초는 그 당시에 신용카드의 보급을 늘리고 그래서 사실은 자영업자의 이 세원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려고 이제 증거가 남는 거래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신용카드를 굉장히 확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게 2003년도였죠. 그래서 그때 막 정부가 나서가지고 막 이제 신용카드 회사 망가진 것도 딴 데다 인수시키고 하여튼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상간에 비슷한 이슈가 터진 셈인데요. 뭐냐면 이때도 부동산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PF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저축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다시 이제 부동산 PF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부동산 PF 자체가 부동산 관련된 이 채권이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게 2011년도 때도 그랬지만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주택 시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되는 분야네라고 해서 사실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 근데 이제 시장이 꺾이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그, 뭐, 때문에 누가 한 말인지 지금, 워렌 버핏인지, 소로스인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왜 뭐,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뭐 입고 있는지 다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쪽, 이쪽 맞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그, 분들이 네. 잘하는 예, 얘기인데, 옥석이 구분된다라는 표현이기는 마켓이 좋을 때는 한데, 뭐, 너도나도 막 다, 해서 다 맞습니다.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다가, 이게 이제 뭐, 자금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의 소지들이 드러나는데, 네. 그게 그 문제의 소지를, 문제를 없애는 것 자체는 뭐, 시장에서 필요한 기능이지만, 그게 자칫 이제 커진, 막 너무 문제가 커져가지고, 다른 멀쩡한 것까지 이제 끌고 네. 들어갈까봐 항상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악화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가 엄청나게 최근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더 원인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진행이 있게 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경제학 그렇죠.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의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2%였다가 막 4%씩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금리 부담은 뭐막 3%였다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해서 실질 부담은 줄어든다 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진행은 채무자들한테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금리가 막 설명이 엄청 있습니다. 빨리 쫓아가지 않는 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결국은 실질 금리 자체도 상승을 하게 되고 그게 굉장히 돈이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유동성이 위축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또 주목하는 또한 가지는 뭐냐면 민간에서 사실 부동산 관련 PF가 늘어나고 한 거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좀 어려워지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공공부문의 채권이 급증했다라는 게 사실은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한전에서 발행한 채권이 21년도에는 10조 3,200억 원 규모였는데 22년에는 23조 1,800억 원이에요. 이게 이제 10월 20일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AAA급. 됐을까요? 네. 왜 그렇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정기요금 올라야 됩니다. 한전이 적자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 적자를 둘 수가 없잖아요. 나라도 들어오는 세금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은 그게 뭐 세금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맞아요. 국채를 발행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한전이 딱 지금 그 상황인 거거든요. 전기요금은 못 올리고 돈은 계속 나가니까 원료비, 재료비 같은 뭘 재료비 예, 원자재 뭐 이제 석유값 뭐 천연가스값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적자가 막 30조씩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감내 전기요금을 못 올리면은 사실 이렇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제 한전이 거의 뭐 국가신용등급에 비견되는 그런 안정성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AAA급 1,000억 원 규모의 3년 만기 채권이 연 5.9%, 무려 5.9%로 10월 17일에 발행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소화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한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요금을 충분히 못 받은 상태에서 그 돈은 비용은 막 올라가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일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국가가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돈을 빌려서 채권을 통해서 이거를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국가가 뒤에 있으니까 국가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건데 어찌 보면은 이게 한전체지만 사실은 국가가 국채를 막 발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느낌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아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네, 들죠, 의구심이 사실은. 들고 예. 지금 다른 불안한 채권들 그러니까 이 우량 채권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다른 불량한 채권까지 또 신경 쓰기도 어렵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채권 시장의 교란 요인이라고 할까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이 생기고 있는 것 공공 같습니다. 부문의 채권이 늘어난다는 신용 네네. 등급이 높은 공공 부문의 채권이 이렇게 네.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민간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들을 밀어내는 그렇죠. 부분이 굉장히 네. 힘든 거죠. 게다가 지금 경제학자들이 뭐 그럴듯한 용어로 구축 효과라는 말을 구축효과라고. 쓰는데,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전채는 네.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또 이제 조만간 또 예상되고 있는 그이 공공부문의 채권 발행으로 큰게 안심전환 대출 부분이 네네.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얘기여서 이게 이제 변동금리로 돼 있는 거를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MBS가 발행이 돼야 되는 거고 25조 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한전체 23조에 오케이 묶고 더블로 가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몇십조 단위로 얹어지고 있는 문제는 이게 거죠. 언제까지 이게 언제 이렇게 또 안정이 될지 알 수가 없고 지금 분위기로는 계속해서 늘어만 갈것 같은 그런 이런 상황입니다. 우량한 채권들이 쏟아 나오니까 당연히 물량이 많아서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그 채권에 대해서 얹어줘야 되는 수익률이 맞습니다.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우량한 채권들이 높은 금리로 발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민간의 채권이 구축되는 이제 악순환이 그러니까 생겨나는 민간 것이죠. 입장에서는 내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좀 융통을 하고 싶어도 뭐 한전 채권 뭐 이런 그 그렇죠. 안심전환 채권 이런 게 돈을 싹 예, 들어가니까 나라가 보증해 네, 주는 채권들이 예.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스파크가 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실질적 이 채권의 신용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춘천의 레고랜드가 설립이 이미 이제 개장이 됐는데 그 설립이 사실은 뭐 10년 가까이 끈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그 강원도에가 상당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발 공사죠. 공기업입니다. 회생 신청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생이 회생하면 되살아나는 건가? 이렇지만 사실은 우리 망했어요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망했었는데 그게 이제 9월 28일 날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10월 5일 날이 공사가 설립한 또 페이퍼 컴퍼니에서 발행한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가 에셋 베이스드 그래가지고 이제 그 AB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어음 코퍼레이트 페이퍼 그래서 이제 CP가 해당이 되는데 이 ABCP가 부도가 나버린 거죠. 이 회생 신청을 해버리는 바람에. 근데 그것도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뭐 트리플 A하고 거의 비슷한 국내에서는 최고 등급으로 평가를 받는 이 이제 네임을 어떻게 붙이느냐도 약간 달라서요. 어쨌든 A1 등급이면 최고 등급입니다. 그게 부도가 난 거예요. 이게 뭐 무슨 B, C도 아니고 A2도 아니고 맞습니다. A1의 어음이 부도가 나버린 거죠. 게다가 지자체가 지급보증한. 그래서 사실 이게 사태가 막 나빠지니까 21일에 부랴부랴 지급보증 전액 상환한다. 내년도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부랴부랴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막 일파만파 이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 된 정리를 거죠. 해보면은 채권이 너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많았어요. 시장에서 네. 안 그래도 소화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우량 채권들이라고 돼 있는 그런 채권들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우량 채권에서 지금 부도가 난 거죠. 네네 안 갚겠다 뭐안 이런 식으로 이제 갚겠다. 나오니까 아 이게 예. 시장 전체가 완전히 이제 막뭐 이게 패닉 상태 그런 상태로 이제 어찌 보면 좀뭐 심할 정도로 이게 그뭐 발작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제 그런 반응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신용시장은 특히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색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물량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주택가격이 이제 꺾이면서 사실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진 곳들이 많이 생겼는데, 근데 이제 레고랜드 관련 이 채권이 부동산 이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부동산 다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이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네. 게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사가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 이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 잘 네. 운영이 되면 계속 입장료 수입이든 뭐든 들어올 거니까 그렇죠. 그걸 바라고서는 미리 돈을 땡겨주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갚아줄게요. 그걸로 꼬박꼬박 원리금 내줄게요. 라고 하는 약속으로 사실 그 전, 한참 전부터 돈을 네. 조달을 받는 건데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체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아니면 뭐 다른 무슨 비행기, 유조선 이런 데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많이 쓰이는데 그러한 흔한 유동성, 유동화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오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고 네네. 또 그 앞단에 또 부동산 시장은 뭐 또 부빚지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PF가 들어가기 전에 네. 또 예를 들어서 땀 살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마련해주는 론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다 같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화 증권이 PF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건 증권사가 많이 네. 연결이 돼 있고 브릿지로는 캐피털사가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일단 이런 그 중간 다리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잘 안 되게 되면 당연히 이걸 기획한 시행사라든지 네. 실제로 공사를 하기로 한 시공사라든지 다 같이 돈이 막혀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언뜻 보면 네네네, 뭐. 언뜻 보면 사실은 아, 레고랜드랑 한전이랑 무슨 상관이야 네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악재가 막 첩첩이 겹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불꽃이 확 튄 그런 네, 상황이 뭐 됐습니다. 다르게 뭐 말씀드리자면은 수영장에 물이 갑자기 너무 빨리 빠지다 보니까 이게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네, 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하고 지금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아, 네, 진짜 네네. 사실 그래서 지난주 중반에만 보더라도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정부가 전격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요런 신용시장이 겁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주식은요. 그래 원금 떼이는 거지 그런 줄 알고 빌려줬어 네네. 그러니까 줬어 이렇게 되는데 신용시장은 받기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못 받게 되면은 사실 이제 돈 안 빌려줘야지 이렇게 되면 당장 실물시장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물시장, 실시장이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신뢰를 다시 회복을 네. 해야 되고요. 이 시장이 문제없이 돌아갈 거다. 그 신뢰를 주는 데 가장 그 결정적인 키가 정부가 급한 돈은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네. 이제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난주 중반에는 일단 채권 안정 펀드라고 하는 것을 1조 6천억 원으로 네네. 일단 급한 채권들은 사주겠다라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원래 2조 정도 조성이 돼 있던 거 중에 남아 있는 돈이 1조 6천억 원 정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네. 재원으로 해서 쓰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채가 또 발행이 되는 상황들의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은행이 좀 단기적으로 필요한 유동성이 굉장히 자산으로 얼마나 커버가 되고 있느냐를 네네. 보여주고 있는 비율이었는데 요게 사실 코로나 때 좀 느슨해졌다가 다시 정상화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은행들이 자꾸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니까 야 니네는 조금 천천히 해 라고 하는 의미로 요 정상화 조치를 했던 걸 다시 유예를 하게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은행은 일단 좀 천천히 하는 걸로 이렇게 밀어놨고요. 근데도 상황이 싹 개선되는 것 같지 네네. 않아서 이제 주말에 발표가 난 것이 50조 원, 50조 원 이상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조성하겠다. 유동성 네네.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난 거죠. 네. 그 이제 지금 이제 요 정도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상황은 요 정도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50조 원으로 충분하냐라는 네. 얘기부터 이게 결국은 정말 새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등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지금 채권 안정 펀드가 원래 2조 원 규모다가 그거를 이제 2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그게 사실 50조 플러스 알파지만 가장 핵심은 이제 그 부분이었던 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그러면 그게 정부가 돈 내서 만드는 거냐? 그건 아니고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수령을 받는 셈이죠. 갑출을 받아서 예. 펀드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은행이나 증권사가 그렇게 돈이 녹록지 풍성하냐? 않은 은행이나 상황이니까. 증권사들도 자기들 먹고 그, 살기도 바쁜데. 예, 자기들 그돈 문제 해결하고 그 조달하기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거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결국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집어넣어 줘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때 돈을 가진 사람이란 누구냐? 네, 한국은행이다. 찍어낼 수 있는 곳이다. 그렇죠. 뭐 이제 예, 돈을 뭐 이런 가지고 거죠. 있다기보다는 막 찍어낼 수 있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도 이제 쓰셨지만은,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을 높인다는 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돈줄을 죄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채권을 시중에 나와 있던 뭐 이제 그 네. 통화채들 같은 것들을 걷어들여 예, 가지고 너무 풀려 있으니까 아, 지금.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그러니까 아, 그걸 풀어서 네네. 예. 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인데, 네네. 근데 이거는 반대로 풀려있는 채권을 사서 돈을 그렇죠.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한국은행이 이 채권 사는데 도움을 주려면은 결국은 발권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원래 이 지금 긴축적 통화 정책하고 완전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영장에 물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상황인데, 물이 막 빠지니까 막 다들 막 허둥지둥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 그러지 말고 물 다시 넣어줘.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 그렇죠. 사실 영국에서도 그 사다리 난게 이제 막 감세한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러면 국채 또 발행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국채 시장이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란은행,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그 국채 우리가 사줄게. 뭐 이렇게 되니까 니네 그럼 인플레이션은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사실 상황이 어려운 게 우리나라만은 아니지만 국채들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이렇게 섣불리 돈을 푸는 조치가 나갔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거다라고 또 기대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이제는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은 공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급한 불은 당연히 꺼야 되고 신용시장이 완전히 막혀버리면은 정말 그막 회사들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할수 있어서 유동성은 급한 유동성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선에서 되느냐는 얼마나 빨리 신뢰를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금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기를 바라는 두성과 빨리 이게 예, 쉽지 신뢰가 않은 회복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뭐, 아까 계속 수영장 비유를 드렸지만, 이게 제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다가, 물이 빠지면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경제 운용을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망하여, 처음부터 잘못된 투자, 망했어야 될 만한 회사는 망해줘야, 이게 건전하게 이제 시장이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이 아우성이 어디까지가 그 정상화의 과정이고, 이러다가 하나가 망하기 시작해서 점점점 돈줄이 막히고 우리가 늘 보는 그런 금융위기로 넘어가는,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또 무턱대고 그렇다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다 도와주다 보면은 이게 시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려운 저는 뭐 선택에 이제, 진짜 예. 정말 별도의 얘기지만 전기요금 사실 네네.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규제들을 빨리 아, 풀어서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결국은요, 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그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실물이 받쳐주지 않는 금융시장은 그 대책은 그쵸.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채권시장이 이렇게 경색이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 한전이 계속 채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뭐, 그게 아니면 뭐, 고작 뭐, 2천억 원그 강원도에서 뭐, 그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죠, 사실은. 강원도 왜 그래? 뭐, 이 정도로. 근데 예. 그래.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일파만파가 되는 거는 그런 실물적인 부담 요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신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지 그쵸. 않을까.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체 원인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뭐또 게다가 이
이거를 이제 유동성 공급하고 하는 건 금융 사이드라서 뭐 금융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발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는 네. 하지만 뭔가 이제 좀 상단의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접근을 해서 시장의 신뢰를 정말 밑단에서부터 챙길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나왔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이런 실물을 책임지는 네. 그런 정부 당국도 네. 뭐 산자부, 국토부 지금 다 걸려 있죠. 네. 예. 잘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게 슬기롭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 네. 이제 구독, 예.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